안녕하세요. 네, 안대혁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한글 I/O 시스템입니다. 한글 I/O 시스템은 그 퍼스널 컴퓨터에서 어떻게 한글 입출력이 이루어져 왔는가, 특히 소프트웨어가 직접 한글을 내장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운영 체제에 맞춰서 어떻게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쓸수 있도록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한글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병호식 기계 타자기가 있습니다. 세 벌식 타자기.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에서의 한글 입출력은 이 타자기에, 뭐 대부분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타자기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큽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기계화해서 한글을 입출력한 디바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지난해 그 터미널과 프린터에서 그 60년대, 70년대에 어떻게 한글을 어렵게 임플멘테이션 했는가를 그 살펴보았다면 올해는 70년대 말,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생기면서 어떻게 한글을 퍼스널 컴퓨터에 쓸수 있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것을 초점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컴퓨터들이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발매되고 판매되었던 컴퓨터들입니다. 타임즈가 아마 1983년 정도를 아마 올해의 인물로 퍼스널 컴퓨터를 선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치 않은데 그 무렵에 대한민국도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면서 그 컴퓨터 교육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시중에 나왔고 학교에 보급되면서 팔릴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나온 컴퓨터들보다 훨씬 전에 나온 그 당시 컴퓨터의 메카였던 그 세운상가에서 만들어진 작은 규모 회사들의 제품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삼복 컴퓨터나 금성사나 그 삼성에서 만든 기계들이 제일 많이 팔려서 대표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넘어가면서 IBM PC의 호환 기종이 나와서 국내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런 컴퓨터에서 한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목을 매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죠. 컴퓨터를 모르면 영어를 모르면 아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그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서 보면은 이게 82년도로 돌아갑니다. 애플 2가 국내에 상륙한 것은 이제 80년 무렵이었고요. 81년까지는 일부에 조금씩 팔렸었는데 그렇게 수입된 그 애플 2 컴퓨터를 팔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글을 화면에서 입출력을 했어야 됐죠. 그 만들어진 회사가 삼복 컴퓨터의 전신인 KSI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그류 백현이라는 분께서 한글 입출력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 토장 비결 같은 게 이제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 원래 애플이 40자에 25라인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거를 그 고쳐서 네, 그 가변 글자가 좌우로 만들어지고 위아래로 12줄 정도가 그 디스플레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토장 비결을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렇게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 오른쪽에 계신 서정이라는 분께서 분이시고요. 이 분한테 소스 코드와 이 임플멘테이션 하는 내용들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국내 최초의 PC용 워드 프로세서를 만든 박현철 분이나 이 뒤에 이것을 애플에서 한글 입출력 시스템으로 만든 게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삼보 출신인 유백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삼보 컴퓨터 같은 곳에서 한글로 그 표준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도록 그 시작을 한 최초의 인물들이시죠. 시간이 이제 그렇게 지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순수하게 이제 그 만들던 거에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좀더 고해상도의 멋진 한글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디스플레이 카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85년 무렵부터 시작됐는데, 모토로라 칩셋 중에서 이제 CRTC로 불리는 6845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나오면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들이 나왔고, 그런 하드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사실은 때늦은 감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이 중반이라는 시기는 IBM PC가 막 나와서 보급이 되고, 기존의 8비트 컴퓨터는 사실은 약간 저물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8비트 컴퓨터가 약간 저물어가는 시기쯤에 이 한글 임플리멘테이션이 사실은 제대로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애플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졌던 그 키보드 같은 것들이 그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국가 표준의 자판을 사실 보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앞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한글을 입력하는 데 그 관련된 문제들, 그 보통 한글 입력 키보드 오토마타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론들이 완전히 확립되면서 이제 보지 않고 이 화면을 보지 않고 키보드에서 손을 올리면서 텍스트를 칠 수 있는 게 로마자 외에 그렇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글이 그 중에 하나고, 그것은 현대 한글이 11172자라고 하는 이렇게 완성된 닫힌 세트를 사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런 보급으로 인해서 사실 표준 키보드가 굉장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러나 코드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84년, 5년 IBM PC가 나오게 되면서 그 IBM PC에서 하드웨어적으로 한글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보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코드가 우리가 얘기하는 조합형,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의 별도의 코드를 분할해서 쓰는 방식도 있었고, 특정한 세트에 그 한글 11172자를 코드 영역의 제한 때문에 다 현대 한글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만 넣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서로 호환되지 않는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최하단의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글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비디오상에서 오버레이로 해서 그 폰트를 조합하는 그런 고난도 기술을 쓴 제품도 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제품은 이른바 세운상가 한글 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해서 그 약 한 1300자 정도의 한글들을 그 빈도순으로 모아서 영문 소프트웨어들에서 7비트 소프트웨어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좀 편법적인 구현을 하였죠. 재미있는 것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세운상가 한글 카드는 거의 국내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채택을 하였고, 개발자가 딱 한 명입니다. 아까 앞페이지에서 보셨던 서정이란 분께서 전체 이 세운상가 한글 카드의 원저자입니다. 이걸 전부 라이선스를 해줬고, 그래서 국내 PC 시장은 사실 저 카드가 사실은 도미넌트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만으로도 한글을 구현하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고해상도가 되니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글을 구현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도 가능했는데, 약간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캐릭터를 나타내는 버퍼에다가 직접 캐릭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nput, output, BIOS를 통해서 그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쓰면은 충분히 그걸 지원할 수 있었는데, 텍스트 메모리에다가 써놓은 거를 읽어서 그래픽, 한글을 그래픽으로 구현해서 이제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 괴리가 생겼죠.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조금씩 조금씩 커버하는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그 기술들이 이제 87년, 8년에 가면 컴퓨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386, SX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286도 굉장히 빠른 클럭들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이 사실은 K한글 한자라고 하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었고요. 그게 영향을 받아서 도스에서 이제 그런 걸 임플멘트 한 거가 이제 그 90년대 들어와서 K도스가 있었고, 당시에 대만의 E10이라고 하는 비디오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텍스트를 에뮬레이션 하는 그 E10 그 차이니스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일본은 도스 V라고 그 일본어를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기술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PC 시장을 도미넌트 했던 마지막 한글 시스템은 그 이른바 그 한글 카드라고 불리는
폰트램 카드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카드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던 비디오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폰트마를 담아놓고 저걸 가지고 하드웨어를 시뮬레이션한 거죠. 컴퓨터가 VGA가 87년도에 IBM에서 발표되면서 저 무렵에는 굉장히 빠른 컴퓨터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래픽으로 전체를 다 그려놓고 타이머에 의해서 버퍼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걸 그래픽으로 화면에다가 덮어쓰고 하는 거가 충분한 속도를 가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드웨어 카드, 한글 카드가 필요 없는 시기가 되어갔죠. 그와 더불어 한글 카드를 만든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이런 시스템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철용 씨의 한글 도깨비라고 하는 카드가 시장을 거의 도미넌트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던 한매 소프트웨어 한매 한글 김성수 씨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태백 한글 이준영 씨가 만들었고, 이제 옴니텍 아까 앞에서도 하드웨어 버전의 한글 카드가 있었는데요. 그 카드를 만들었던 데가 옴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었던 옴니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카드가 있었고, 그 옆에 이제 한글바람이라고 박스가 있는데 저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사실 끝이 있었는데요. 운영체제가 텍스트를 벗어나서 그래픽을 지원하기 시작한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사실은 끝이 보였습니다. 다 끝을 알고 있는 시장이었고 그 윈도우 3.1 한글 윈도우가 보급되고 그 뒤에 치명적으로 이제 윈도우 95가 95년도에 발표되면서 도스를 쓰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게 됐죠. 그래서 한글 비디오 카드의 시장은 사실상 그 당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가 나왔으면 그럼 한글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당시 표준 한글 코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고 그래서 완성형과 조합형의 논쟁도 여러 개 있었고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어설펐고 그래서 그 시간은 좀 더 흘러서 윈도우 98이 나오면서 그 한글을 제대로 현대 한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유니코드 2.0에 우리가 쓰는 현대 한글 11174가 전부 반영된 결과였죠. 그러고 나서도 그 우리가 옛 한글이라고 부르는 한글 고어들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방법들로 그 11174를 넘어서는 글자들을 조합할 수 있는 조합형 그 방식의 그 유니코드 임플멘테이션은 그 뒤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2008년이 돼서 결국 프로젝트가 끝나게 됐는데요. 그 유니코드 5.2에 150만 자의 조합이 가능한 한글 조합 방식이 발표되었고 윈도우 8.0부터 윈도우 자체에서 전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에 힘입어서 리눅스라든가 다른 운영체제들도 거의 데스크탑 운영체제들은 윈도우 8 이후에 거의 다 옛 한글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심지어 여러분 손에 있는 안드로이드 전화기조차도 안드로이드 OS 5.0 이후부터는 옛 한글을 지원합니다. 이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배경으로 보이는 게 용비어천 거거든요. 이게 휴대폰에서 그 화면을 잡은 건데 저렇게 조합돼서 옛 한글이 잘 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 되는 폰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여러 회사가 만드니까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옛 한글은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설명드린 거가 한국의 그 PC라는 물건이 상륙해서 약 30년의 역사를 흐르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코드 문제로 국제표준에서 15년 넘게 그 굉장히 감론을 박을 하면서 힘들게 싸워서 얻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입출력을 하기 위한 뭐 폰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의 난제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현재 오늘 날짜로 다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컴퓨터나 IT 디바이스에서 한글을 쓸 수 없거나 볼 수 없게 되는 일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의 문제들도 있죠. 어떤 표준 서체들 같은 것을 유지를 해서 그 문서 아카이브들을 좀 더 잘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것들은 앞으로 응용 영역에서 계속 꾸준히 논의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글 문제가 없는 그 IT 정보통신 생활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밑에서 고생하신 굉장히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